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눈이 온다고 예보를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제가 있던 동네엔 하늘만 잔뜩 찌푸리기만 하고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는 눈이 좀 내렸나요? 만약 눈을 보셨다면 첫눈을 보신 거네요. 이야, 첫눈이라 너무 멋진데요? 얼마 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그땐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흰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상상만 해도 짜릿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간이면 잠자리에 드는 게 맞지만 우리와 시간차가 있는 외국에선 지금쯤이면은 한낮이거나 어쩌면 이른 새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은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달콤하게 주무시고 이제 잠에서 깨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세 편 들어보실까요? 결혼식 김동인. 어떤 날 어떤 좌석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잡담들을 하던 끝에 K라는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물었다. 자네, 김철수라는 사람 아나? 몰라. 나는 머리를 기울이며 대답하였다. 물론 김이라는 성이며 철수라는 이름은 흔하고 흔한 것인지라 어디서 들은 법도 하되 이 좌석에서 새삼스레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김철수가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므로 아마 모르리. 지금도 조도전 대학 재학생이니까. 모르겠네. 송선비라는 여자는 아나? 몰라. 아, 가만 있게. 뭘 하는 여잔가? 유치원 보모. 생각나네. 아주 멋쟁이. 나는 언젠가 유치원 연합운동회에서 본 기억을 일으키며 그 많은 관중 앞에서 필요 이상의 멋을 부리며 돌아가던 어떤 보모를 머리에 그려보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지, 멋쟁이지. 참, 조선엔. 그럼 자네는 김철수하고 송선비하고의 결혼 희극도 모르겠네 그려. 알 수 있나? 참, 조선엔 웬 관연한 계집애가 그렇게도 많은지. 우글우글 한 놈에 다섯, 여섯씩. 그거야 당연한 일 아닌가. 보통 열한두 살이면 장가를 가던 사내들이 이제는 스물이 썩 넘어야 가게 됐으니깐 열한두 살 난 어린애들이 스물 몇 살까지 자랄 동안은 계집애가 남아날 게지. 1년에 몇십만 명은 관연한 처녀가 남아나리. 지금 같아서는 사내 한 명에 여학생 첩 셋씩을 배당한데도 부족은 없을걸? 딱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희극도 생기지. 대체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떤 겐가? 매일 신문에 한두 개씩 나는 것 같이 송선비도 역시 모르고 그 김 뭔가 하는 사람에게 첩으로라도 갔단 말인가? 그러면 좋게. 하마터면 김철수가 송선비의 첩이 될 뻔했네 그려. 하하하하. 그럼 송모에게 본 남편이 있었단 말인가? 하하하하하. 이야기를 듣게. K는 앞에 놓인 차를 한 잔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냈다. 김철수라는 사람은 근본은 보잘것없으나 돈양이나 있는 집 자식일세 그려. 그 돈양의 덕으로 지금 조도전 대학에 무슨 그 법과라나 문과라나 좌우간 장래의 목적은 둘째 두고 시제
감당하기는 쉬운 과목을 닦는 중이야. 나이 22살. 기처한 독신자. 예수교회에 다니는 무신론자. 성질로 말하자면 좀 조급하고 과단성이 없으면서도 결기 있고 부끄럼을 잘 타고도 그만하면 비위가, 더구나 남녀관계의 일에는 비위가 척척하고 신경질이고, 그자가 여름방학에 귀국했다가 혼약을 하지 않았겠나. 그 상대자가 송선빈의 그려. 본시 송선빈이라는 여자는 집은 자기 어머니가 월자 거간을 해서 먹어가는 집안이니까 재산 형편으로는 보잘것없는데, 여기서 여고보를 고의 마치고 서울 공공여학교에서 다녔는데, 더구나 여기서 공부할 때나 서울서 공부할 때나 그 옷차림이며 무엇에든 가장 그 소위 첨단을 걸은 여자란 말이지. 여기서 치마의 아래쪽까지 대림쳐 입기를, 즉 서울 유행을 제일 먼저 수입한 겔세 그려. 그것도 송선비지. 치마가 길었다 짧았다, 저고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유행을 제일 먼저 수입해서 실행한 것도 송선비지. 물론 상악할 때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늘 이름 모를 일본 비단을 몸에 감고 허옇게 뜬 계집애들의 유행의 선봉을 선 것도 송선비지.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서울 공공여학교에 다닐 때에도 제일 멋쟁이고 제일 하이칼라 됐대나. 팔에는 백금 팔뚝시계, 손가락에는 단 한 개지만 커다란 금강석을 박은 반지, 언제든 살이 꽤 보이는 얇은 비단 양말.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말이야. 하기는 공공여학교에 다닐 때에는 그 비용이 모두 그 학교 교장 Q씨에게서 나왔단 말이 있어. 뿐더라 Q씨와 함께 낙태를 시키려 어떤 시골까지 다녀왔단 말까지 있기는 해. Q씨라는 사람은 자네도 알다시피 유명한 생마가 아닌가. 건강한 육체와 여자와 많이 사귈 수 있는 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유혹, 간통, 강간, 온갖 인륜에 어그러지는 일을 해나가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하면 얼굴도 반반하고 역시 비위도 추근추근하고 성욕도 센 선비하고 어느덧 이렇게 저렇게 됐다는 것도 차라리 당연한 일이겠지. 전문에 듣자면 Q씨하고 선비하고의 사이는 꽤 열렬하게까지 됐던 모양이야. 여자에서 여자로 잠시도 끊임없이 옮겨다니던 Q씨가 선비하고 어울린 다음부터는 다른 여자에게는 손을 한동안 대지 않았다나? 이것은 둘의 사랑이 너무 열렬해서 그랬는지, 선비가 샘이 너무도 세서 그랬는지, 혹은 두 사람의 성욕의 강도가 꼭 맞아서 그랬는지 그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지만, 사실 선비가 공공여학교 재학 중에는 다른 여자에게는 손을 안 댄 모양이야. 이러구로 선비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곳 유치원 보모로 내려오게 됐네. 물론 울며 불며 작별의 일장의 비극이 있었겠지. 응? 그 에라 노아라, 난 못 놓겠다. 양산 돌쇠 그려. 서울하고 예하고가 500여리 상거가 된다 하나, 매일 가는 천명, 오는 천명. Q씨하고 선비 사이의 로맨스도 이곳에서 모르는 네가 없으리만치 쭉 퍼졌지. 그리고 사흘 거리로 Q씨가 평양을 내려와서는 선비를 불러다가는 여관에서 묵고 도로 올라가고 했네 그려. 김철수하고의 혼약이 꼭 그때야. 지금도 나는 선비의 속을 알 수가 없어. Q씨하고 그만치 정분이 났으면 왜 철수하고 혼약을 했는지. 물론 Q씨에게야 아내가 있기야 하지. 하지만 소위 연애에는 국경도 없고 계급도 없고, 연애는 온갖 것을 초월한다는 모던 걸 송선비 양에게야, Q씨에게 아내가 있고 없는 게야 문제가 안 될 게 아닌가. 죽자 사자판에 본처가 다 뭐야? 뭘? 흥? 그래,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겠지. 운명에 맡기자. 이게 조선 사람의 공통성이니까.
애정은 애정, 운명은 운명.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붙이고 논팡이한테로 시집을 가기로 결심을 한 거겠지. 한데 그 혼약을 하던 이야기도 장관이야. 수재 김철수 군이 매파와 함께 선을 보러 색시집을 가지를 않았겠나. 가니깐 좌정을 한 뒤에 이러고 저러고 색시의 어머니가 두어 마디 말을 물어보더니 신식은 단둘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더니 매파에게 눈시를 해서 함께 밖으로 나가더라나. 그런 뒤에 좀 있다가 참외를 깎아서 한 대접 들여보내더라나. 그러니깐 공주 낭랑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좀 가까이 와서 잡수세요. 논팡이 정신이 절반이나 나갔지. 카페의 웨이트레스나 기생이나 데리고 놀아본 녀석이 신식 하이칼라 섹시한테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깐 어리둥절했단 말이지. 천만에 천만에. 밑구멍으로 담만 뚫네. 머리를 푹 수그리고. 그런 뒤에는 한참 무건극이 연속됐네. 신랑 간간 용안을 굴려서 신부를 보면 신부는 입에 미소를 띠고 뚫어지게 신랑만 바라보겠지. 그 눈을 만나면 신랑은 또 한 번 밑구멍으로 담을 뚫고. 이러다가 갑자기 버석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깐 신부가 신랑에 가까이 왔더라나. 좀 내려가세요 하면서 손까지 덥석 잡으면서 논팡이 혼비백산에서 네네 하면서 몸을 조금 움직이려니깐 신부는 잡았던 손을 털썩 놓고 와락하니 신랑에게 달려들더니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억냐 억냐 소리를 연방내면서 뺨, 코, 입 할 것 없이 키스의 소낙비를 내리붓는다. 그리고 한참 매달려 그러다가 슬며시 손을 신랑이 허리춤으로 넣어서 쓸어보더라나. 이렇게 혼약이 성립됐네 그려. 놈의 눈에는 연과 같은 색시는 이 세상에 다시 없게 비쳤지. 우리 같아서는 그런 천박한 계집애는 다시 상종하기도 싫겠지만 우리보다는 한층 개화한 논팡이의 눈에는 그게 모두 천진스럽고 활발하기만 뵐 뿐더러 초면에 이만치 구는 것을 보니깐 벌써 자기한테 잔뜩 반했느니라 이렇게까지 생각됐단 말이야. 그 뒤에는 놈 맨날 연의 집에 묻혀있네. 놈은 아직 부끄럼을 타는 놈이라 색신의 집에서 밤잠까지 자겠다고 졸라보지는 못했지만 낮에라도 부모는 피해주고 단둘이 있으니깐 그 재미가 괜찮았던 모양이야. 눈만 뜨면 처가에 갔다가 밤이 들어야 할 일 없이 어슬렁 어슬렁 제 집으로 돌아오네 그려. 그동안에도 물론 큐시야 몇 번을 연을 만나러 내려왔지. 그러면 연은 약수에 갚네 냉천에 갚네 하고 약혼자를 속이고 하루 이틀씩 나가자고 들어오고. 그러나 색시한테 잔뜩 반한 놈은 그저 와짝 색시를 신용만 하고 있었지. 그러는 동안에 언젠가 색시는 자기와 큐씨의 관계를 세서방에게 다 이야기했다나? 이만하면 인젠 내 이전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괜찮으리라. 이만큼 생각이 들어갔기에 이야기했겠지. 그리고 결론으로는 나는 당신 때문에 큐씨를 버렸으며 이제부터는 당신 하나만 사랑하고 귀히 여기겠노라고 하면서 예에 의지하여 키스의 벼락을 내렸다. 철수는 응응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지. 뭘 하겠나. 더구나 인젠 잔뜩 선비한테 반한 놈이 몽치로 쫓아도 따라올 판인데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을 버렸노라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나. 오히려 큐씨와 같이 이름난 명사를 자기 때문에 버렸다는 게 고마우면 고마웠지 나무랄 때야 어디 있겠나. 자기도 총각이 못 되는 이상 선비에게서 처녀성을 요구하기도 어떻고. 참 이런 곳에선 여인이란 장해. 사내는 두 옆의 내를 감쪽같이 조종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젊으라 해도 좋은데 옆의 내는 감쪽같이 속여가면서 두 사내를 조종하거든. 철수에게 향해서는 인젠 큐씨와는 인연을 끊었으며 당신밖에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맹세를 하고 또 큐씨에게는 자기는 부모의 명의라 할 일 없이 다른 사람과 혼약을 했지만 결단코 시집은 안 가노라고 좌우편에 발라 맞춰 놓았네 그려. 약한 자여, 내 이름은 계집이라. 세익스피언가 한 바보가 이런 소리를 했지. 도시떼, 도시떼, 천만의 말씀. 강한 자여, 내 이름은 계집이라. 어리석은 자여, 내 이름은 사내라. 한 놈은 약혼 자가 자기 때문에 조선에 이름 있는 사람을 버렸다고 기뻐하고 있고 한 놈은 전도가 양양한 학생이고 독신자인 신랑도 계집을 후리는 능력에는 자기를 당할 수가 없다고 속으로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계집은 두 사내 녀석을 마음대로 이럭저럭 놀리고 있었네 그려. 나는 당신의 애인. 나는 당신의 아내. 두 사내에게 구별하여 던지는 이 두 가지 말은 두 사내를 다 흡족하게 했지. 그러는 동안에 여름방학도 끝나고 철수는 다시 동경으로 가게 됐네. 겨울방학에 귀국해서 혼례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철수야말로 진정 석별의 눈물을 뿌리면서 떠났지. 선비는 떠나는 님을 바래다 주느라고 유치원을 쉬고 서울까지 따라왔네. 철수는 마음이 무거워서 기차에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나. 때때로 먼 산만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그러고는 곁눈으로 장래의 아내를 보고 선비도 또 간간 손으로 철수의 넓적다리를 꼬집을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서울까지 갔겠지. 그리고 서울에서 기차가 20분 동안 머무는 사이에 승객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몇 번 키스를 하고 그런 뒤에는 사요나라, 안녕. 철수는 따라 나오면서 반 벙어리 같이 석 달, 석 달 말을 맺지를 못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나. 그것을 가장 극적, 가장 비창한 얼굴로 한번 돌아본 뒤에 총총히 정거장 문으로 뛰어나온 선비는 철수하고 키스한 자리가 마르기도 전에 20분 뒤에는 벌써 입을 큐씨에게 내맡겼네 그려. 갑자기 당신이 보고 싶어서 얘까지 왔소. 큐씨, 다시 녹아나지. 나폴레옹이 제 애인한테 너무 분망해서 하루에 두 장 이상은 편지를 못했다나. 철수는 나폴레옹보다도 분망했는지 하루에 한 장씩밖에는 편지를 못했다. 그리고 놈, 돌아가면서 자랑을 하네. 긴상, 혹은 리상, 혹은 박상, 혹은 최상. 큐씨라고 아시오. 그들은 대개 큐씨를 알았다. 그 사행이야 어떻든 소위 명사라는 큐씨는 흔히 그 이름이 신문잡지에 오르내렸으니깐 그들도 대개 귀에 익은 이름이야. 그래서 들은 법은 하다고 대답하면 철수는 코를 버룩거리네 그려. 그 자의 애인을 내가 뺏었구려. 이번 귀국해서 약혼을 했는데 그 교수가 본시 큐씨의 애인이던 사람이에요. 하고는 내 수완이 어떻느냐는 듯이 다시 한번 코를 버룩거리네. 그러고는 정신없는 사람같이 묻지도 않는 말에 서두도 없이 피아노를 잘해요. 혹은 겨울방학에 혼례식을 합니다. 혹은 미인 애인을 둔 사람이 멀리서 근심스러워 어떻게 견디는지. 이런 소리를 중언부언하네 그려. 세월은 여류수라 학소고대하던 겨울방학에 이르렀네. 철수는 여비를 와짝 많이 청구했지. 그리고 미스코시, 3월, 마스자카, 송파를 돌아다니면서 신부에게 보낼 장을 잔뜩 모아가지고 결혼식을 하려고 귀국의 길을 떠났다. 이번 귀국해서는 송선비 양, 그 유명한 큐씨의 애인이던 미인과 결혼식을 합니다. 일자는 송양과 편지로 대략 작정했는데 양력 정월 초닷새 날, 신년 연회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긴상, 혹은 리상, 혹은 박상,
혹은 최상, 겨울방학에 귀국 안 하시오? 갑시다 그려. 가는 길에 평양까지 가서 내 결혼식에 참여해 주구려. 세메 때, 하다못해 축전이라도 안 해주면 원망하겠소. 불어, 하루의 틈을 내어가지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이런 인사로서 자기의 결혼을 잔뜩 선전을 해놓은 뒤에 몇몇 친구의 축하 만세 소리를 뒤로 남기고 용감스럽게 동경을 떠났겠지. 한데 작자 귀국할 때 별별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신부한테는 불어 귀국 일자를 통지하지 않았네 그려. 혹은 결혼식 2, 3일 전에나 귀국하게 됐는지 이만치 알려두었네 그려. 놈은 빈약한 두뇌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애인을 기껏 놀래고 반갑게 할 예산이지. 그런데 뜻밖의 경성역에서 선비를 만났네 그려. 사내도 깜짝 놀랐지. 계집도 깜짝 놀랐다. 에그머니. 계집은 그런 비명을 내고 눈이 멀찐멀찐 서 있었지만 그런데 당하면 역시 계집이 나아 뒤이어 쌩긋 웃으면서 글쎄 오늘쯤은 오실 것 같아서 얘까지 마중 왔어요 하면서 철수의 곁에 빈자리에 털썩 걸터앉았다. 감격, 감격밖에야. 철수에게 무슨 다른 느낌이 있겠나. 철수는 감격에 넘치는 눈으로 정신없이 이 여신을 우러러보고 있었네 그려. 난 바보지. 밤벙어리 같이 중얼중얼. 오시면 그렇게 소식도 없어요? 난 몰라요. 사내란 다 그래요. 무정도 하지. 난 내가 눈치채고 나오지 않았다면 작은 소리로 애인 오시는데 마중도 못 나올 뻔했지. 난 신파 희극에 나오는 만남일세 그려. 좌우간 서울서 후덕덕 평양까지 내려왔다 하자. 철수는 돈양이나 있는 녀석, 게다가 신식 마누라를 얻으려고 기처한 녀석. 이번 결혼식에는 제 빈약한 두뇌를 통 짜내서 한번 잘해보려고 별 국리를 다 했지. 뭘? 후행은 일곱 사람을 세우기로 했다나? 그러니까 남녀 앞에서 열네 사람이지. 예배당에서 식은 거행하기로 하고 거기 대해서 별별 플랜을 다 세웠다나? 행진곡에는 풍금은 너절하다고 오케스트라로 하기로 하고 신랑 신부가 탄 자동차가 길모퉁에 나타만 나면 보이스카우트들이 나발을 불어 환영하고 유치원 원아들이 축하 참가를 하고 활동 사진 기계를 갖다 대고 그 광경을 촬영하고 우인의 두뇌로서 짜낼 만한 별별 지혜를 다 짜냈지. 그리고 알건 모르건 지명 명사에게는 모두 초대장까지 보내고 정월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친구들이며 그 밖 사면에서 프레젠트며 축사문이며가 뻔히 들어오네. 논팡이 코가 더욱더 버룩거리지. 한데 소위 결혼식 전날은 보조 연습인가를 하지 않나? 음악에 맞추어 식장까지 들어갈 발걸음의 연습일세 그려. 정월 초나 훗날 신랑 각하옥보를 신부 때까지 옮겼네 그려. 오후 5시에 보조 연습으로 예배당으로 동부인하기로 약속을 해두었으니까 4시 40분쯤 신부대까지 갔네 그려. 그랬더니 굳게 약속해두었던 신부가 집이 없단 말이지. 신랑 눈이 퀭해가지고 한참 신부댁에서 기다리다가 무료해서 그만 나오지 않았겠나. 그리고 막 대문 밖으로 나서려는데 신부의 고모 되는 노파가 따라 나왔다나. 그리고 입을 꼭 신랑의 귀에 갖다 댄 뒤에 공공 여관으로 가보게 아마 거기 있으리 하더라고. 그리고 그 뒤는 혼잣말같이 큐인가 한 녀석이 또 왔다나 하면서 집으로 도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짐작컨대 고모는 조카 딸의 품행 나쁜 것을 속으로 밉게 보았던 모양이지. 우인에게도 강자는 있는 모양이야. 아무리 저편은 명사라고
아직껏 그 명사를 버리고 자기에게로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철수도 이 소리는 귀에 거슬렸다. 떨어졌노라더니 아직도 붙어 있었구나. 결이 잔뜩 나서 씩씩거리며 공공여관 문 안에 쑥 들어서니 맞은편에는 낯익은 여자 부두가 놓여있다.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한 가지 꾀는 주셨으니 작자 처음에 들어서는 결기로 봐서는 불문곡절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부서될 것 같았지만 그 결을 죽이고 문 밖에 가만히 가서 들여다봤네 그려. 그러니까 안에서는 별별 소리가 다 나는데 혹은 인젠 연결이로 구려. 혹은 친정으로 편지라도 자주 해줘요. 혹은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은 다시 동경으로 갈 테니까 그때 또 만나러 와주세요. 아이고 기가 막히지. 그 뒤에는 별별 몸부림지랄 다 하네 그려. 마오도코 미츠게타. 소노도코 로우코쿠나. 서방지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 가부키로 말하자면 이러고 미애를 기루할 장면일세 그려. 그렇지만 논팡이 가부키를 하나. 눈앞에 보이는 게 구두짝일세 그려. 구두가 한짝 문을 깨뜨리고 그 방으로 날아 들어갔지. 그 다음에 또 한짝, 또 한짝, 또 한짝. 네 짝 다 방 안으로 던진 뒤에는 구두가 없으니까 이번엔 제 몸집을 방 안으로 던졌네 그려. 그리고 거기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지. 명사도 별게 없대. 때리니까 코피가 나던걸. 이게 논팡이의 회고담. 좌우간 공공학교 교장, 명사, 신사, 큐씨는 조선 13도 사람이 다 모여든 여관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멋쟁이 하이칼라 송량은 치마를 찢기고 잔방이 바람으로 제 집으로 달아나고 물론 파혼이지. 한데 신부집도 꽤 깍쟁이 돼. 그 사이 받았던 패백이랑 예물을 그 밤으로 돌려보냈는데 옷과 이부자리는 내일이 잔치니까 물론 모두 지어두었을 것이 아닌가. 그걸 모두 도로 뜯어서 감으로 돌려보냈다나. 신랑 집에서는 파혼은 해놓았지만 큰 걱정일세 그려. 음식 차렸던 것은 둘째치고 내일 잔치하노라고 모든 친지들한테 알게 하고 부조 들어온 것도 착실히 받아먹고 했는데 잔치를 못하면 그게 무슨 망신인가. 그 가운데도 신랑 녀석은 동경에서 친구들한테 모두 알게 해놓고 내일은 축전이 적어도 4,50장이 들어올 텐데 마누라를 못 얻고 그냥 호라비로 동경에 들어가면 꼴이 되겠나? 다른 것보다도 그 체면상 큰 걱정이지. 자, 이 일을 어쩌나? 그런데 버리는 신이 있으면 구해주는 신이 있다고. 한창 그날 밤 야단이라고 육적들 하는 판에 신랑의 아버지의 친구 되는 사람이 놀러 왔다가 그 걱정을 듣고 한 가지 묘안을 꾸며내는데 왈. 내게 딸이 하나 공공군 보통학교의 훈도로 가 있는데 인물도 그만하면 얌전하고 학교 선생님이니깐 지식도 상당해. 어떤가 하는 게일세 그려. 궁즉 통이하라. 이런 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나. 큰 망신을 할 판에 누구든 와주기만 하겠다면 해주겠는데 게다가 인물은 얌전하다. 학식도 있다. 뭘 나무라겠나. 타협은 성립되고 그 밤으로 색시 아버지는 딸에게 전보를 쳤었다.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이튿날 딸이 올 게 아닌가. 새벽에 온 딸을 아버지는 일장 훈화를 한 뒤에 다짜고짜로 오늘로 예식을 들란다. 신랑은 재산도 있다. 조도전 대학 재학생이다. 인물도 잘났다. 이런 조건을 들어가지고 아버지는 딸에게 권고를 하네. 딸은 우두커니 앉아있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다른 데에는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자가 너무 급박하니 체면상 오늘 말을 내어가지고 오늘이야 어떻게 예를 이루겠습니까? 하니까 한 주일만 말하자면 예식일을 한 주일만 연기하면
다른 의인은 없단 말일세 그려. 그렇지만 신랑 집 사정을 아는 아버지는 오늘 당장으로 시집을 가라네. 오늘 가라. 한 주일 뒤에 가겠다. 한참 가사 싸움이 있은 뒤에 아버지, 할 일 없이 딸에게 지고 그만 신랑 집에 가서 그 일을 보고했네 그려. 그러니깐 신랑 집에서도 완고히 오늘을 주장하네 그려. 연기를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을 연기를 한데도 한 주일씩은 못하겠다. 이게 신랑 측의 주장. 그럴듯도 해. 아무리 겨울 음식이라 하지만 오늘을 목표로 삼고 만들었던 음식이니깐 한 주일을 어떻게 견디겠나. 게다가 혼인 예식을 하루 이틀은 무슨 핑계로든 연기하지만 한 주일을 연기할 핑계야 쉽겠나. 색시 아버지는 몇 번을 딸과 신랑 사이에 타협을 시키려다 못해 타협이 안 됐네 그려. 딸은 할 수 없이 학교로 돌아갔지. 한데 갈 때도 미련은 꽤 남아있었던 모양이야. 못해도 나흘이야 연기. 아버지에게 들릴리만치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떠났다나. 그 다음에는 신랑 집에서는 다른 방식을 쓸 밖에는 수가 없구먼.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매파라는 매파는 죄에 모아가지고 집안이 통 떨쳐나서서 색시를 구하러 다니네. 한데 웬 처녀가 그리도 많아. 식구 4~5명이 죄에 나서서 시집갈 학생이라는 학생은 죄다 보았는데 역시 일자가 문제라. 색시와 일자 관계를 숫자로 나타내자면 석 달 이상 기한 8명, 한 달 내외 기한 31명, 보름 내외 기한 36명, 한 주일 기한 16명, 닷새 기한 16명, 합계 107명. 이렇네 그려. 이틀 안으로 오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중 기한이 짧은 한 주일과 닷새의 32명에게 몇 번 매파를 다시 보내서 오늘 밤이나 내일로 하도록 하자 해도 그것만은 차마 듣지를 못하겠는지 시원한 회답이 없어. 그것도 그럴게야. 기생도 만난 첫날로는 좀체 몸을 허락하지 않는데 시집이야 그렇지 않겠나. 예배당에서는 축 결혼식, 김철수, 송선비 만세, 너 좋겠구나. 이런 축전들이 몰아 들어오는데 신랑 집에서는 색시 선택의 야단이지. 더구나 결혼식이 오후 6시라고 예배당으로 결혼식 구경을 갔던 남녀노소들이 껌껌한 집만 보고는 그 연유를 캐자고 신랑 집으로 오네. 창피도 창피려니와 이 일을 어쩌겠나. 경사지반이 경사지반 같지 않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군수군 하는 게 무슨 흉변이 있는 집안 같을세 그려. 그러나 속수무책이라 할 수 있나. 그때 역시 하느님은 고마워. 1도의 광명이 하늘에서 비쳤네 그려. 웬 낯선 매파 하나가 통통 뛰어오더니 오늘 밤으로라도 시집을 오려는 색시가 있다 한다. 이게 웬 떡이냐. 이렇다 저렇다 잔말을 할 처지가 못 되지. 그래서 그게 정말이냐고 물으니깐 매파도 맹세 맹세 하면서 인제라도 곧 데려올 수가 있다네. 후, 그 뒤에야 무슨 다른 여부가 있겠나. 청혼, 허혼, 벼락같이 끝내고 부랴부랴 예배당에 꽃을 장식한다. 광목을 편다. 보이스카우트를 부른다. 후행들을 도로청에서 예복을 입힌다. 목사를 부탁한다. 야단이지. 갑자기 하는 일이라 여자 후행을 구하기가 힘드니 네 명만 신랑 댁에서 구해주시오. 구할 수 없으면 있는 대로 합시다. 우리도 밤중에 갑자기 구할 수 없소. 이렇게 7명을 세우려던 후행은 3명이 되고 다른 것도 모두 예산대로 되지 않고 예배당에는 아직 전등을 안 달았는데 본시 계획으로는 이날만은 임시 가설을 하려던 것인데 그것조차 그만두고 어두컴컴한 석유등 아래서 대스피드의 화촉의 전이 거행됐네 그려. 스피드 스피드
한 달 사 이런 스피드도 쉽지 않을걸.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네.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네. 쌈도 말고. 네. 때리지도 말고. 네. 하하하하. 논팡이. 신부의 얼굴도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소위 예물 교환이라나 있지 않나. 결혼 반지 교환. 그때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힐끗 보니깐 머리를 푹 숙이고 있으니깐 면사포 틈으로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얀 이마와 하얀 콧등이 꽤 이뻐 보이더라나. 자식, 코가 더 버룩거리지. 좌우간, 이렇게 결혼식도 무사히, 아니, 외려 성대히 끝났는데, 그러니까 논팡이는 환희의 절정에 올라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 환희가 한 시간도 지나지 못해서 실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네 그려. 간단히 결론을 하자면 결혼식을 끝내고 신부를 껴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면사포를 벗기고 보니까 몇 해 전에 쫓아버렸던 논팡이의 고쳐라. 말하자면 논팡이의 은혼식을 한 셈일세 그려. 몇 해 전에 구식이라고 쫓아버렸던 고처하고 다시 신식 결혼을 했네 그려. 논팡이 열적었던지 이튿날로 동경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신혼의 재미도 보지 않고. 한데 동경에서 나오는 기별을 들으니까 자식, 고처하고 다시 결혼식을 했단 말은 일절 내지도 않고 송선비와 결혼하는 이야기며 송선비의 미덕을 선전하면서 돌아다닌다나. 그리고 더구나 그 결혼식 때 자기의 고처가 와서 방해를 해서 혼이 났노라며 방해하던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하더라나. 그만치 꾸며대기를 잘하면 소설가가 됐으면 성공하겠대. 하지만 논팡이의 처지로 보면 또 그런 거짓말이라도 해서 자기라도 속여둬야지. 그렇지 않고야 망신스러워 살겠나. 좌우간 재미있는 이야기야. 재밌게 들으셨나요?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식의 멋쟁이 여성에게 빠져서 그녀와의 결혼을 꿈꾸었는데 그 여자가 두 남자를 제대로 가지고 놀았네요. 그리고 이미 준비한 결혼식을 무르지 못해 부랴부랴 결혼을 할 상대를 골랐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김철수가 예전에 구식이라고 싫어서 쫓아버렸던 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다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기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논팡이의 은혼식을 한 셈일세 그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김동인의 결혼식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의 파피루스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도시 한복판의 높고 둥근 돌기둥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왕자의 온몸에는 종이장처럼 얇게 순금이 입혀져 있었고 두 눈에는 반짝이는 에메랄드가, 그리고 그의 칼자루에는 커다랗고 빨간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이 왕자의 조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하였다.
오, 마치 풍향계의 새처럼 아름답구나. 시의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예술을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비현실적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싫어서 곧이어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물론 그리 실용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여길까 염려되어 한 말이긴 했지만 사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어린아이가 하늘의 달을 따달라고 조르며 울어대면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야, 너는 어째서 저 행복한 왕자님을 본받지 못하는 거니? 행복한 왕자님은 꿈속에서라도 절대로 너처럼 졸라대며 울지 않으신단다.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버린 한 남자는 이 멋있는 동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있기는 한 모양이야.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지. 반짝거리는 주홍빛 긴 외투를 입고 깨끗하고 하얀 턱받이를 받쳐 입은 자선학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조각상을 우러러보았다. 이 아이들은 막 교회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아이들이 말했다. 왕자님은 천사를 닮으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아니? 수학선생님이 물었다. 너희는 천사를 본 일이 한 번도 없을 텐데. 꿈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얼굴을 찡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 위로 날아왔다. 친구 제비들은 이미 6주 전에 모두 따뜻한 이집트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아름다운 갈대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뒤에 처졌기 때문이었다. 제비는 이른 봄에 노란 나비를 쫓아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그 갈대 아가씨를 보고 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저렇게 날씬한 허리가 다 있다니. 제비는 나방을 쫓는 것도 잊고 그 옆으로 날아가 땅에 내려앉아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갈대 아가씨,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제비는 마음속 생각을 당장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갈대 아가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비는 갈대 아가씨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물을 스치면서 날아 은빛 물결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이 그의 사랑 표시였고 그 뒤에도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아가씨와 함께 놀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다른 친구 제비들이 재잘거렸다. 저 아가씨는 가난한 데다 일가친척이 너무 많아. 사실 강가에는 갈대가 가득했다. 마침내 가을이 오자 다른 친구 제비들은 모두 떠나버렸다. 친구 제비들이 모두 남쪽으로 떠나버리자 이 제비는 외롭고 쓸쓸해졌다. 또한 그동안 사랑했던 갈대 아가씨에게도 어쩐지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는 도무지 말대꾸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게다가 바람둥이인 것도 같아. 항상 바람하고 시시덕거리는 걸 보면. 확실히 갈대 아가씨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아름다운 몸을 전에 없이 부드럽게 굽히며 우아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갈대 아가씨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은가 봐. 하지만 난 여행을 즐기는 사나이가 아닌가. 그러니 아무래도 내 아내 될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면 곤란해. 마침내 제비가 갈대 아가씨에게 물었다. 갈대 아가씨, 나와 함께 먼 곳으로 갈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러나 갈대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다. 마치 내게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이란 없어요. 라고 말하듯이.
그럼 당신은 이제껏 나를 놀린 거였군요. 난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떠날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비는 그렇게 소리치곤 그 자리를 떠나 날아가 버렸다. 제비는 하루 종일 하늘을 날아서 밤이 되어서야 이 도시에 닿았다. 어디서 묵는담? 도시에는 쉴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높고 둥근 돌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이 제비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 저기서 묵으면 되겠군. 공기도 상쾌한 것 같고 무엇보다 장소가 마음에 들어. 제비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앉게 되었다. 오늘 밤은 황금으로 꾸민 침실에서 자게 됐군. 제비는 주위를 휘 둘러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선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제비가 막 머리를 날개죽지 밑으로 넣으려는 순간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그의 몸 위로 톡 떨어졌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제비는 소리쳤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별들도 저렇게 초롱초롱한데 비가 오다니 말이야. 유럽도 이렇게 북쪽 지방은 이따금 날씨가 이상할 때가 있는 모양이로군. 갈대 아가씨는 비를 좋아했었지. 하긴 그거야. 그 아가씨 자유이긴 해. 그러자 또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다. 빗방울도 피할 수조차 없는 동상이라면 무슨 소용이람. 차라리 어디 괜찮은 굴뚝이라도 찾아 나서야 할까봐. 제비가 그렇게 말하곤 자리를 뜰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채 펴기도 전에 다시 물방울이 톡 떨어졌다. 제비는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제비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눈물은 황금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이 작은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무척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제비가 물었다. 난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그 때문에 제 몸이 흠뻑 젖었잖아요. 제비가 다시 묻자 왕자의 조각상은 대답하였다. 내가 살아서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을 땐 도대체 눈물이 어떤 것인지 몰랐단다. 난 그때 쌍수씨 궁전 안에서 살고 있었거든. 그곳에선 슬픈 일 따위는 숫제에 생길 수도 없었단다.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았고 밤이면 아주 커다란 홀에서 무도회를 열고 내가 제일 앞줄에서 춤을 추곤 했었지. 정원 둘레에는 높은 담이 둘러세워져 있었는데 난 그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단다. 내 주위의 것들은 어느 것이나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지.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그때 난 틀림없이 행복했어. 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행복한 채로 죽고 말았단다. 내가 죽자 신하들은 나를 이 높은 곳에다 세워주었단다. 내가 살던 이 도시의 온갖 추한 것과 비참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이는 이곳에다 말이야. 이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비록 내 심장이 나부로 되어 있다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럼 왕자의 몸이 전부 순금으로 된 건 아니었구나. 제비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제비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큰 소리로 대놓고 할 만큼 무례하지 않았다. 저기 저 멀리 말이야. 왕자의 조각상은 낮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한 채 있어. 창문 하나가 열려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
한 여인이 탁자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지. 여인의 얼굴은 야위였고 아주 초췌해 보여. 손은 바늘에 찔린 자국들 때문에 온통 거칠고 벌겋게 부어 있어. 그녀는 재봉사야. 그 여인은 비단 옷감 저고리에 꽃시계를 수놓고 있는 중인데 그 옷은 여왕의 시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녀가 궁중 무도회에서 입을 옷이란다. 그 방 한쪽 구석에서는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어. 아이는 오렌지를 달라고 보채고 있지. 하지만 아이 엄마는 강에서 떠온 물밖에 없는 모양이야. 아이의 이마에서는 열이 나고 계속 울면서 보채고 있어.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뽑아내어 저 여인에게 갖다 줄 수 없겠니? 내 발은 받침대에 꽉 달라붙어 있어서 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단다. 하지만 제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왕자님, 제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 나일강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커다란 연꽃과 얘기하며 논일고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친구들은 위대한 임금님의 무덤에서 잠을 잘 거예요. 그 임금님은 화려하게 장식된 관 속에 편히 누워 계시죠. 임금님의 몸은 노란 린넨 천에 쌓여서 썩지 않는 향료로 보존되어 있지요. 목에는 연록 색깔 비취 목걸이가 걸려 있고 두 손은 마치 시든 잎사귀 같답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하룻밤만 내 곁에 묵으며 내 심부름을 해줄 수 없겠니? 저 어린 것이 이젠 너무나 목이 타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구나. 아이 엄마가 슬퍼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나는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그러자 제비가 대답하였다. 전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번 여름에 제가 강가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심술꾸러기 두 녀석이 오더군요. 물방앗간 아들들이었는데 녀석들은 저만 보면 돌을 던져댔어요. 물론 제가 그까지 돌에 맞을 리는 없지요. 우리 제비들은 아주 빠르게 잘 나니까요. 더욱이 전 빠르기로 유명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하지만 녀석들이 못된 짓을 한 건 사실이죠. 돌을 던지다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왕자의 표정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작은 제비는 그만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여긴 참 춥네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하룻밤만 더 여기서 지내면서 말씀하신 심부름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고맙구나. 작은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쑥 뽑아내 부리로 물고는 지붕들 위를 날아갔다. 제비는 하얀 대리석으로 된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성당의 탑 옆을 지나쳤다. 제비가 궁전 위를 날고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는 무도회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애인과 함께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별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랑의 힘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애인이 그녀에게 말하자 아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드레스가 궁중 무도회 때까지 완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레스에다 꽃시계 무늬를 수놓으라고 했는데 하지만 재봉사들은 어쩜 그리도 하나같이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강 위를 날면서 제비는 배의 돛대에 매달아 놓은 등불을 보기도 했다. 유태인 지역을 지날 때에는 나이든 유태인들이 서로 흥정을 하며 구리저울에다 돈을 달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마침내 제비는 그 가난한 집에 도착해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심한 열 때문인지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 지친 탓인지 그만 탁자에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제비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휙 날아들어가 탁자 위, 그녀의 골무 옆에다 커다란 루비를 떨어뜨려 놓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그 아이의 이마에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었다. 아이, 시원해. 병이 낫고 있나 봐.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선 이내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다시 돌아와 자기가 하고 온 일을 말해주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다. 지금은 몹시 추운 밤인데도 전 지금 무척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왕자가 말했다. 작은 제비는 그 말을 더 생각해보려 했지만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제비는 그렇게 무엇이든 생각하려고만 하면 항상 잠이 오곤 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내려가 몸을 씻었다. 바로 그때 다리 위를 지나던 조류학 교수가 그 모습을 보았다. 어라, 이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교수는 탄성을 내질렀다. 겨울철에 제비라니. 그 교수는 지방신문에다 이 일에 관한 긴 글을 실었다. 거기에는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말들을 잔뜩 늘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아주 화제가 되었다. 오늘 밤에야말로 이집트로 가야지. 제비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중얼거렸다. 제비는 온갖 기념탑들을 다 둘러보았고 교회의 뾰족탑 꼭대기에 오랫동안 앉아있었다. 제비가 어디를 가든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자기들끼리 얘기했다. 어머, 참 품위 있는 분이시네. 제비는 이 말을 듣고 우쭐했다. 달이 떠오르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다. 혹시 이집트에 무슨 전하실 말씀이라도 계신가요? 제비가 외쳤다. 전 이제 떠날 참이거든요.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묵지 않겠니? 제비가 대답했다. 왕자님, 이집트에서 친구들이 모두들 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이면 제 친구들은 나일강 상류에 있는 두 번째로 큰 폭포가 있는 데까지 날아갈 거예요. 거기에는 하마가 파피루스 풀숲 속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커다란 화강암 왕좌에는 맴논신이 앉아있지요. 밤새도록 별을 바라보다가 새벽에 샛별이 비칠 때면 다들 일제히 기쁨의 탄성을 내지른답니다. 하지만 금방 잠잠해지죠. 한낮이면 황금색 사자가 물을 마시러 물가로 내려와요. 사자의 눈은 마치 푸른 에메랄드 같고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는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보다도 더 우렁차답니다. 그러자 왕자가 대답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이 도시를 가로질러 저 멀리 지붕 밑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단다. 그 청년은 책상 위에 엎드려 있고 책상 위에는 원고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 그의 옆에 놓여있는 큰 물컵에는 시든 제비꽃이 한 묶음 꽂혀 있구나. 그의 머리카락은 갈색 곱슬머리란다. 입술은 석류처럼 빨갛고 큼직한 두 눈은 꿈을 꾸는 것 같구나. 극장 감독에게 넘겨줄 연극 대본 한 편을 쓰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있어. 벽난로에는 불씨가 하나도 없고 배가 고파 거의 실신할 지경이야. 알았어요, 왕자님. 그럼 하룻밤만 더 묵을게요. 본디 마음씨가 고운 제비는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에게도 루비를 갖다 줄까요? 아, 제비야. 이제 루비는 없단다. 왕자는 말했다. 내게 남은 거라곤 이 두 눈뿐이란다. 이 눈은 천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아주 더없이 진귀한 에메랄드란다. 그중 하나를 뽑아
저 청년에게 갖다 주렴. 그러면 청년은 보석상에 그걸 팔아 음식과 뗄감을 마련하고 대본도 마저 끝마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왕자님, 전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며 훌쩍이기 시작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부디 내가 시킨 대로 해주렴.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하는 수 없이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아내어 그 청년의 다락방 쪽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비는 이 구멍을 통해 방 안으로 화살처럼 날아 들어갔다. 청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있어서 제비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가 문득 얼굴을 쳐들었을 때 그는 시든 제비꽃 옆에 아름다운 에메랄드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니, 이건 에메랄드가 아닌가. 드디어 내가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이 에메랄드는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게 틀림없어. 그래, 됐어. 이제 나도 대본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됐어. 그는 기쁨에 넘쳐 외쳤다. 다음 날 제비는 항구로 내려갔다. 제비는 커다란 배의 돛대 위에 앉아서 선원들이 선창에서 밧줄로 큰 괴짝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어이, 영차, 어서들 끌어당겨. 선원들은 괴짝을 하나하나 끌어올릴 때마다 소리쳤다. 제비도 큰 소리로 외쳤다. 난 이집트로 갈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제비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달이 뜨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다. 제비가 외쳤다. 왕자님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니? 왕자님, 이젠 겨울이에요. 제비가 말했다. 이제 곧 여기에도 찬눈이 내릴 거고요. 하지만 이집트에는 햇빛이 푸른 종려나무를 따사롭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나른한 듯 주위를 살피죠. 제 친구들은 지금쯤 발백신전의 처마에다 둥지를 틀고 있을 거고 분홍빛과 흰빛의 비둘기들은 그걸 지켜보며 구구구구 울며 뭐라 떠들고 있겠지요. 사랑하는 왕자님, 이번엔 떠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전 왕자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내년 봄에는 왕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그 보석이 박혀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보석 두 개를 가져다 박아드릴게요. 빨간 장미보다도 더 빨간 루비와 푸른 바다보다도 더 푸른 에메랄드를 가져오겠어요. 저 아래 광장에 말이다. 왕자가 말했다. 아주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단다. 그 소녀는 성냥을 그만 도랑에다 빠뜨려서 죄다 못쓰게 되어버렸어. 몇 푼이나마 돈을 집에 가져가지 못하면 그의 아빠가 때릴 거야. 그래서 그 소녀는 지금 울고 있단다. 구두도 없고 양말도 신지 않았어. 작은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구나. 제비야, 남은 내 한쪽 눈도 마저 뽑아서 저 아이에게 갖다 주렴. 그래야 그의 아빠도 때리지 않을 것 아니니? 하룻밤만 왕자님 곁에 남아있기로 하죠. 하지만 전 왕자님의 남은 한쪽 눈마저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왕자님은 아주 장님이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렴. 하는 수 없이 제비는 왕자의 남은 한쪽 눈마저 뽑아서 쏜살같이 날아갔다. 제비는 성냥팔이 소녀 옆으로 스치듯 날아가면서 소녀의 손바닥 위에 그 보석을 떨어뜨렸다. 어머나, 무슨 유리알이 예쁘기도 해라. 소녀가 그렇게 소리치고는 기쁨에 넘쳐서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 말했다. 왕자님은 이제 장님이 되셨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가 언제까지나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아니야, 작은 제비야. 이제 넌 그만 이집트로 가야 해. 가엾게도 장님이 되어버린 왕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왕자님. 전 언제까지나 왕자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왕자의 발밑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동안 자기가 갔었던 여러 낯선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왕자에게 들려주었다. 나일강변에서 길게 줄지어 서서 부리로 금붕어를 잡아먹는 따오기의 이야기며 사막에서 살며 모르는 게 없고 이 세상만큼이나 나이가 든 스핑크스의 이야기 등을 해주었다. 또한 손에다 호박 따위 보석을 많이 지니고선 자신의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들의 이야기와 달의 산에 올라가 커다란 수정으로 제사를 올리는 흑단나무만큼이나 새까만 대왕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20명의 승려들이 벌꿀과자를 먹이며 키우는 종려나무 속에서 잠을 자는 녹색뱀의 이야기와 크고 널따란 나뭇잎을 타고 드넓은 호수를 건너다니며 언제나 나비들과 전쟁을 벌이는 난쟁이 요정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작고 귀여운 제비야. 너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구나. 하지만 내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란다. 이 세상에서 슬픔만큼 크고 신비스러운 일은 없단다. 그러니 꼬마 제비야, 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네가 본 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제비는 이 큰 도시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되었다. 제비는 아름답게 꾸민 집에서 부자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 순간에 바로 그 문 앞에서 거지들이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비는 어두침침한 골목길로 날아가서 굶주리고 창백한 얼굴의 아이들이 멍한 눈길로 어두운 거리를 내다보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아름다운 아치형의 다리 밑에는 어린 두 소년이 몸을 녹이려고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아, 너무 배고파. 소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희들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된다. 경비 보는 사람이 소리치자 그 소년들은 거기서도 잊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다. 내 몸은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그것을 한 조각씩 떼어내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사람들은 언제나 금만 있으면 자기들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니 말이다. 제비는 왕자의 몸을 덮고 있던 금을 한 조각씩 떼어냈다. 그래서 마침내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아주 볼품없는 잿빛이 되고 말았다. 제비는 이렇게 떼어낸 순금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럴 때면 창백하기만 했던 아이들의 얼굴은 보기 좋은 장밋빛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거리로 나와 뛰어노는 것이었다. 야, 이제 우리도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아이들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엔 눈이 내리고 모든 것이 얼어붙는 차가운 추위가 닥쳤다. 거리는 마치 은으로 만든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수정으로 만든 칼과도 같은 기다란 고드름이 집집마다 처마 밑에 매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털로 만든 겉옷을 입고 다녔고 아이들은 주홍색 모자를 쓰고 얼음을 지치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졌지만 가여운 작은 제비는 왕자 곁을 떠나려 하질 않았다. 제비는 왕자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제비는 빵가게 주인이 보지 않을 때 가게 문 밖에서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었고
조금이나마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고 날개를 자꾸만 파닥거리기도 하였다. 이제 아무래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제비는 생각했다. 제비에게는 이제 왕자의 어깨 위로 겨우 한 번 더 날아오를 수 있는 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왕자님, 이제 안녕. 제비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왕자님의 손에다 작별의 입맞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왕자는 기뻐하며 말했다. 꼬마 제비야, 드디어 내가 이집트로 떠날 마음이 생긴 게로구나. 잘된 일이야. 넌 여기서 너무 오래 지냈어. 자, 내 입술에 키스해다오.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단다. 오, 왕자님. 제가 가려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랍니다. 전 죽음의 집으로 가려는 거예요. 죽음과 잠은 서로 형제 사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그만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왕자의 몸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납으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소리였다. 그날은 정말 끔찍스러울 정도로 추운 날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도시의 시장이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지나고 있었다. 일행이 돌로 만든 둥근 조각상 받침대 가까이 걸어왔을 때 시장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이런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어쩌다 저렇게 흉물스러운 꼴이 된 거지? 정말입니다. 흉하기가 이를 데 없군요. 시장의 말에 언제나 맞장구를 쳐대는 시의원들이 동시에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왕자의 동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위로 올라갔다. 칼자루에 박혀있던 루비는 떨어져 나갔고 에메랄드 눈알도 누군가 파내버렸어. 몸을 덮고 있던 순금마저 모조리 벗겨졌고 말이야. 이거야 원 거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시장이 말하자 시의원들도 일제히 이건 거지나 다를 바 없다 하고 맞장구 치며 말했다. 그리고 조각상 발밑에 죽어있는 이 새는 또 뭐야? 시장이 계속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새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포고령을 내려야겠군. 그러자 시청의 서기는 이 말을 받아 적었다. 이리하여 결국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사람들에 의해 끌어내려지게 되었다. 행복한 왕자는 이제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대학의 미술 교수가 말했다.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였다. 시장은 조각상을 녹인 쇳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려고 시회의를 소집했다. 물론 새로운 동상을 다시 세워야지요. 시장이 말했다. 그것으로 내 모습을 조각해 동상을 세우면 어떻겠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내 동상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은 저마다 우기며 티격태격 해댔다. 이러다 싸움이 벌어졌고 그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주물 공장의 감독이 말했다. 이 쪼개진 납심장은 도대체가 아무리 해도 용광로 속에서 녹질 않으니 아무래도 이건 내다 버려야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다 내던져 버렸다. 저 도시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느라 하느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분부를 내렸다. 그러자 그 천사는
나부로 된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느님에게 가져다 바쳤다. 하느님이 말했다. 그대의 선택은 정녕 옳았다. 이 작은 새는 내 낙원에서 영원토록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내 이름을 찬양토록 할 것이다.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이 소설 속에서 왕자와 제비는 어떤 의미일까요? 왕자는 금과 보석으로 단장하고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조각상으로서 스스로는 남을 도울 수 없는 가진 자, 즉 부유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희생적인 인간을 상징하고 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왕자와 목숨마저 던지며 희생한 제비는 오늘날 풍요로운 물질 문명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숭고한 희생의 의미와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말이 좀 슬프죠? 거기에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내면의 소리에 충실했던 오스카 와일드는 위선적인 세상을 거부하면서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한 반항으로서 대부분의 작품들 속에서 착한 결말보다는 어딘가 비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결말을 둠으로써 사회의 제도와 규율, 권위적인 교육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왕자는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현실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저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까막잡기' 현진건. 자네 음악회 구경 아니 가려나? 저녁 먹던 맛에 상추는 학수를 꼬드겼다. 상추는 사내보다 여자에 가까운 얼굴을 한 남자였다. 분을 따고 넣은 듯한 살결, 핏물이 도는 듯한 붉은 입술, 초승달 모양 같은 가늘고도 진한 눈썹, 은행 꺼풀 같은 눈시울, 여자라도 여간 어여쁜 미인이 아니리라. 그와 정반대로 학수의 얼굴은 차마 볼 수 없이 못생긴 얼굴이었다. 살빛이 검기란 아프리카의 흑인인가 의심할 만하다.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귀까지 찢어졌다고 할 수 있는 입. 장돌이나 무엇으로 퍽퍽 찍어서 내려앉힌 콧대. 광대뼈는 붉어지고 뺨은 후벼 파놓은 듯 그 우둘투둘한 품이 마치 천병만마가 지나간 고전 전쟁터와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 미남과 추남의 표본이라고 할 만한 두 청년은 한 고장 사람으로 같이 XX 전문학교에 다니는 터였다. 오늘 저녁에 어디 음악회가 있나? 입구 말고 종로 청년회관에 학생 주최로 춘계 대음악회가 있다네. 종로로 지나다니면서 그 광고도 못 봤단 말인가? 참말이지 이번 음악회는 굉장하다네. 그 학당의 자랑인 꽃같은 여학생들이 코러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선서 음악회나 한다는 사람은 총출이라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울렸다는 푸오크 양의 독창도 있고 또 요사이 러시아에서 돌아온 리니코라이의 바이올린 독주도 있고. 여보게, 그만 늘어놓게.
그만 해도 기막히게 훌륭한 음악회인 줄 알겠네. 그러나 내가 어디 음악을 아는가? 내 귀에는 한다는 성악가의 독창이나 돼지 멱다는 소리나 다른 것이 없네. 바이올린으로 타는 좋다는 곡조나 어린애의 앙알거리는 울음이나 마찬가지이대. 그래, 음악회에 가기 싫단 말인가? 자네 혼자 다녀오게. 여보게, 음악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학생 구경이라도 가세 그려. 주최가 여학교 측이고 보니 그 학교 학생은 물론이겠고 서울 안의 하이칼라 여학생은 다 끌어올 것일세. 하고 매우 초조한 듯이. 입장권은 내가 삼세. 음악이 싫거든 여학생 구경이라도 가세 그려. 왜? 왜라니? 여학생의 구경이라도 가자는 밖에. 학수는 뱉듯이. 여학생은 보아 쓸 데가 무엇이란 말인가? 상추는 펄쩍뛰며. 쓸 데란 말이 웬 말인가? 자네같이 쓸 데 있는 것만 찾는다면 인생은 쓸쓸한 황야일 것일세. 캄캄한 금은밤일 것일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것이 벌써 시가 아닌가? 행복이 아닌가? 시다? 행복이다? 흥! 내야 어디 자네같이 취미성이 있어야지. 빈정거리듯이 이런 말을 하건만은 찡그린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상추는 제 동무의 말은 들은 채 만채하고 꿈꾸는 듯한 눈자위를 더욱 반들반들하게 적시우며 시나 읊조리는 어조로. 여자는 더구나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여학생은 인생이란 거친 들의 꽃일세. 어두운 밤의 불일세. 햇발이 왜 따스한 줄 아나? 그들의 가슴을 덮이기 위함일세. 달빛이 왜 밝은 줄 아나? 그들의 얼굴을 바래기 위함일세. 꽃이 피기도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하려는 까닭이요. 새가 울기도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까닭일세. 그런데 하고 잠깐 가쁜 숨을 돌렸다. 학수의 얼굴엔 고뇌의 그림자가 더욱더욱 짙어가며 단박 울음이 터져나올 듯이 온 상판의 근육이 경련적으로 떨린다. 듣기 싫네. 듣기 싫어. 그만해도 자네가 시와 소설을 많이 본 줄 알겠네. 그런데 말이지 그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아니고 백여 명이 모였단 말이다. 생각을 해보게. 백여 명이 모였단 말이다. 그곳은 백화난만한 꽃동산일 것일세. 거기 종달새 격으로 꾀꼬리 격으로 피아노가 운다. 바이올린이 껄떡인다. 그나 그뿐인가. 꽃 그것이 노래를 부르니 이게 낙원이 아니고 어디가 낙원이란 말인가. 거기 가기를 싫어하는 자네는 사람이 아닐세. 사내가 아닐세. 목석일세. 하고 상추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한다. 그의 눈에는 쉴 새 없이 미소가 떠올랐다. 제 얼굴에 지나치게 자신을 가진 그는 여성과 접촉을 안 했기에 망정이지 접촉만 하고 보면 불행한 일은 아직 여성과 흠씬 접촉해 본 일이 없었다. 손끝 한번 까딱해서 눈 한번 깜짝해서 다 저에게 꿀 같은 사랑을 바치려니 생각한다. 젊고 어여쁘고 지식 있고 마음이 상냥한 여성은 언제든지 저의 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미워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어디까지 여성 찬미자, 더구나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배운 여성의 찬미자였다. 그들이 말이 나오면 턱없이 흥분하는 법이었다. 사람이 아니래도 좋고 사내가 아니래도 좋네. 목소리라도 좋아. 음악회 구경은 싫고 여학생 구경도 딱 싫으이. 마침내 학수도 버럭 화증을 내었다. 참 말이지 요새 여학생은 눈잔뜩이가 씌어서 못 보겠대. 기름을 바를 대로 바르고 왜 귀밑머리는 풀고 다니는지. 살찐 종아리 자랑인지는 모르지만 왜 정갱이까지 올라오는 잠방이를 입고 다니는지. 발등뼈가 튕겨 나와야 맛인가. 구두 뒤축은 왜 그리 높은지. 암만 해도 까닭 모를 일이야.
옆에만 지나가도 그 퀴퀴한 향수 냄새란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그리고 이름이 좋아서 한울타리로 사랑은 자유라야 쓰느니 연애는 신성한 것이 하면서 얼굴만 반드레 해도 그만 반하고 피아노 한 채만 보아도 마음이 솔깃하고 애꿎 눈이라도 서양 갔다 온 사람이면 추파를 건넨다든가 그런 천착하고 경박하고 허영했던 년들에게 침을 개 흘리는 놈도 흘리는 놈이지. 그래, 그런 것들이 우글우글 끓는 음악회에 간단 말인가? 차라리 요괴가 끓는 지옥에 가는 게 낫지. 바로 제가 젠체하고 단 위에 올라서서 몸짓, 고갯짓을 하면서 줄이 난장을 맞는 듯이 아가리를 딱딱 벌리는 꼴이란 장님으로 못 태어난 것이 한이 될 지경이다. 하고 학수도 까닭 모를 흥분에 목소리를 떨며 그 험상궂은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하며 부르짖었다. 제 스스로 제 얼굴이 다시 더 못생길 수 없이 못생김을 잘 아는 그는 여성을 대할 적마다 저 아닌 남으론 상상도 못할 만큼 심각한 고통을 느꼈다. 여성의 시선이 제 얼굴에 떨어지면 못생긴 제 얼굴이 10곱, 20곱 더 못생겨지는 듯 싶었다. 조소와 멸시를 상상하지 않고는 여성의 눈길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러구러 그는 어느 결엔지 미소지니스트, 여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가 되고 말았다. 구식 여자보다 자유연애를, 저는 일평생 가야 맛보지 못할 자유연애를 한다는 신식 여자가 더욱이 밉고 싫고 침이라도 배앗고 싶을 만큼 더럽고 추해 보였다. 상추는 어이없이 학수를 바라보다가 여보게, 웬 야단인가? 여학생하고 무슨 불공 대천지 원수나 졌단 말인가? 왜 여학생이란 사지를 못 쓰나? 두 친구는 잠깐 마주보면서 입을 다쳤다. 이윽고 상추는 또 방 안을 거닐다가 화증난 듯이 문을 열고 튀 하고 침을 배앗았다. 봄밤이다. 생각에 젖은 처녀의 눈동자 같은 봄밤이다. 전등불빛이 세력 범위를 벗어난 어스름한 마당 구석에는 달빛조차 어른거린다. 단성사인지 우미관인지 사람 모으는 저 소리가 바람결에 들린다. 상춘에게는 일찰나가 몇 색이나 되는 듯 싶었다. 아름다운 음악회의 광경이 무지개같이 그의 머리에 비친다. 그는 마치 애인과 미뢰할 시간이 늦어가는 사람 모양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조를 비비한다. 저 혼자 같으면 좋으련만 같이 있는 처지에 학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실없는 말다툼으로 감정이나 낸 듯도 싶고 그보다 많은 여자에게 제가 얼마나 잘난 것 돋보이게 하려면 못생긴 동반자가 필요도 하였다. 그는 다시 제 동물을 달래고 꼬드기고 조르기 시작하였다. 오늘 저녁이 봄밤인 것과 이러고 틀어박혀 있을 때가 아닌 것과 정 음악이 듣기 싫고 여학생이 보기 싫더라도 제 얼굴을 보아 가달라고 비수 발괄하였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니 이렇게 청을 하는데 아니 갈 게 무엇냐고 성도내었다. 얼굴과 달라 마음은 싹싹한 학수라 그렇게 조르는 친구의 청을 떨치기도 무엇하고 또 얼마큼 상춘의 달뜬 기분이 전염이 되어 혼자 빈방을 지키기도 을신연스러웠다. 마침내 학수는 실은아마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 모양으로 상춘을 따라서고 말았다. 상춘이와 학수가 음악회에 들어선 때에는 벌써 회를 여는 관연하기 아뢰일 적이었다. 만일 상춘이가 대분발을 해서 2원을 내고 1등표 두 장을 사지 않았던들 구경도 못하고 돌아설 뻔하였다. 그들은 1등표를 산 덕택에 바로 여자석 옆 악단 멀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다지도 모인 사람이 많았다. 상춘의 짐작도 틀리지 않아 자리를 반분하다시피 여자의 구경꾼도 많았다. 띄엄띄엄 쪽진이와 따은이가 없지 않았으되 대개는 푸수수한 트레머리의 꽃밭이었다. 그래, 탐스럽게 핀
검은 목단화 송이의 동산이었다. 머리를 꽃송이에 견주면 보얀 목덜미들이 그 흰 줄기 일려라. 문에 쑥 들어서면서 이 송이와 줄기만 보아도 젊은이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놀았다. 그윽한 향수와 기름내 많은 젊은 몸에서 발산하는 훈훈한 살레, 입내, 옷내. 그곳의 공기는 온실과 같이 눅눅하고 향긋하고 따스하였다. 일부는 음악으로 하여, 구부는 이성으로 하여 모인 이들은 우단을 감는 듯한 포근한 느낌과 아지랑에 쌓인 듯한 황홀한 심사에 사라지며 있다. 이따금 파름파름 임나는 포플러 가지를 흔들고 온 듯한 바람이 우우하고 유리문을 찌걱거리면 지금이 봄철인 것과 꽃구경이 한창인 것과 오늘 저녁이야말로 음악 듣기에 꼭 좋은 밤임을 새삼스럽게 생각해내며 공연히 마음이 놀아들라서 이성의 눈결은 더 많이 이성에게로 몰킨다. 상추는 아까부터 보아둔 여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이는 모시치마와 옥양목 저고리를 입은 얼굴 갸름한 처녀인데 저와 슬쩍 한번 눈길이 마주친 후로 자꾸 저를 보는 듯 하였다. 가장 잘 음악을 아는 채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발로 박자를 맞추는 사이 그의 눈길은 꼭 저만 쏘고 있는 듯 하였다. 고개만 돌리면 그와 나의 시선은 또 마주치렸다. 그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남에게 무안을 주는 것이 좋지 못한 일이다. 얼마든지 나를 보게 해두자. 아마도 나에게 마음이 끌린 모양이야. 얼마든지 보라지. 가만히 내버려 둬. 열기 있고 자릿자릿한 눈살의 쏘임을 견디다 못해서 상추는 문득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저 아닌 바이올린을 타는 이를 똑바로 보고 있다. 이제 이쪽에서 한동안 노리며 보아주기를 기다렸으나 그이는 매우 감동된 듯이 눈을 번쩍이며 깽깽이를 켜는 이의 손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빌어먹을 하고 성난 듯이 제 고개를 돌이키자마자 어째 저 편의 고개가 얼른 제 편으로 돈 듯하였다. 또 놓쳐서 될 말인가 하고 이번에는 날쌔게 돌아보았다. 그 편의 눈은 한결같이 바이올린에 박혔을 뿐 몇 번을 고개를 바루었다 틀었다 해보건만 한결같이 그의 눈은 저를 쏘지 않았다. 나를 보지 않는군. 안 보면 대순가. 화증난 듯이 속으로 중얼거리고 또 다른 눈 맞는 일을 찾아내려 하였다. 한참이나 헛되이 돌아다니던 눈이 얼마 만에 저를 보고 웃는 듯한 눈을 잡아내었다. 그의 얼굴은 동그스름한데 아까 저 보던 이보다 몇 겁절이나 아름다운 듯 싶었다. 옳다구나. 할 새도 없이 염통이 파득파득 소리를 내었다. 슬쩍 눈길을 피하였다가 슬쩍 눈길을 던짐해 그이는 시방도 웃기는 웃것만은 곁에 앉은 제 동무와 속살거리고 웃을 뿐이고 저를 보지 않았다. 또 아까처럼 눈살을 놓았다 거두었다 하는 사이에 용하게 두 번째 그의 눈을 맞출 수가 있었다. 두 번이다. 두 번이야. 이번 것은 틀림없이 나한테 호의를 가졌나 보다. 상추는 이렇게 확신 있게 속살거리며 사람이 헤어져 돌아갈 때에 문 앞에서 기다리면 그이가 나와 저를 보고 반겨 웃을 것과 저더러 같이 가자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를 따라올 것과 어떻게 꿀 같은 사랑을 맛볼 것으로 생각하였다. 악수, 키스, 달밤의 산보, 꽃 사이의 헤매임. 그림보다도 더 아름다운 전경을 역력히 그리고 있을 때였다. 곁에 앉아있던 학수, 신트림이나 올라오는 사람 모양으로 보기 싫게 찡그린 얼굴을 주체를 못하는 듯이 숙였다 들었다 하며 여자 편과 외면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자의 편을 향하고 있는 학수. 맞지 않으려 할수록 속을 뒤흔드는 이성의 냄새와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몸에 서리는 이성의 훈기에 축축이 진땀이 흘렀다. 어지러한 기가 들었다 하던 학수가
한창 꿈결 같은 환상에 녹는 상춘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제 친구의 존재를 깜빡 잊어버렸던 상춘은 발부리에 메추라기가 날아간 듯이 놀랐다. 학수는 목 안에서 나는 듯한 그윽한 소리로 여보게 상춘이, 여보게 상춘이, 여기 변소가 어딘가? 오줌이 마려워서 견딜 수 없네. 뭐? 하고 상춘은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물끄러미 학수를 보았다. 학수는 여간 급하지 않은 듯이 변소가 어디냔 말일세. 오줌이 마려워서 죽을 지경일세. 뭐? 오줌이 마려워? 참게, 참아. 상춘은 배앗듯이 퉁을 주었다. 저희 꽃다운 환상을 이따위 일에 부순 것이 속이 상하였다. 여보게, 이제 더 참을 수 없네. 여기 오는 맛에 마려운 것을 이때까지 참았네. 이제 할 수 없네. 아랫배가 뻑적지근하게 아파 견딜 수가 없네. 원 사람도 그러면 저 문으로 나가게. 상춘은 어처구니 없이 픽 웃고는 악단의 오른편에 있는 조그마한 문을 가리키며 나가면 오른편에 층층대가 있으니 그리 내려가면 거기 변소가 있네 하였다. 학수는 엉거주춤하고 겸연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가리키는 대로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밝은 데 있다가 나온 까닭에 눈앞이 깜깜하였다. 손으로 더듬어서 층층대를 내려는 왔으나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공장 옆에 있는 변소를 대강당 밑에서 찾으니 찾아질 리가 없었다. 헛되이 층층대를 끼고 얼무적얼무적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층층대 밑에라도 할 즈음이었다. 괴상하고 야릇한 일이 일어나기는 그때였다. 문득 뒤에서 똑, 찍, 똑, 찍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방망이 같은 무엇이 훌쩍 어깨를 넘을 겨를도 없이 등 뒤에 물씬한 것이 닿으며 보드랍고 싸늘한 무엇이 눈을 꼭 감기인다. 학수는 전신에 소름이 쭉 끼치며 하도 놀라 악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내가 누구예요? 물어주기는 웃음과 함께 낮으나마 또렷또렷한 목성이 묻는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셔요? 하는 소리가 나면서 눈 가렸던 물건이 떨어진다. 일시에 등에 대었던 것도 떨어지며 가벼운 힘이 어깨를 흔들자 눈앞에 보얀 얼굴이 얼른 하였다. 이 불의에 나타난 괴물이 학수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그 편에서도 매우 놀란 듯 에그머니 하는 부르짖음과 함께 그 괴물은 천방지축으로 달아난다. 학수는 얼 없이 제 앞에 나는 듯이 떠나가는 괴물의 뒷골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놀래었던 가슴이 가라앉은 뒤에야 시방 제 눈을 감기고 달아난 것이 결코 귀신도 아니오 괴물도 아니오 한갓 아름다운 여성임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자 그 여성의 닿았던 자리가 전기로나 지진 듯이 욱신욱신하고 근질근질해온다. 무주룩하게 어깨를 누르는 팔뚝, 말씬말씬하게 등대기를 비비는 젖가슴, 윗뺨과 눈언저리에 왕거미 모양으로 붙었던 두 손을 참보다도 더 참다히 느낄 수가 있었다. 그 근처의 공기조차 따스하고 향긋하게 코 안으로 기어드는 듯 하였다. 그는 몽유병자의 걸음걸이로 그 여자의 간 곳을 향해서 몇 걸음 걸어가 보았다. 그때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던 뒷간인 듯한 집이 보였다. 그는 늘어지게 소변을 보고 몸이 날듯이 가뿐해 오매 이 이상한 일의 까닭을 캐어보았다. 그것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수께끼였다. 눈을 감긴 이는 저희 애인과 함께 이 음악회에 왔음이리라. 그런데 그들은 무슨 까닭으로든지 이 층층대 밑에서 남몰래 만나자고 무슨 군호로 눈짓 같은 것으로 맞추었음일리라. 사내가 그 군호를 몰랐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내의 발길은 더디고 계집의 발길은 일러서 층층대 아래서 학수가 얼음얼음 하는 걸 보고 꼭 제 애인인 줄만 여겨서 아양 피움으로 까막잡기를 하였음이리라. 이윽고
그 층층대를 도로 올라와서 음악회에 통한 문을 여는 학수는 제 얼굴이 여지없이 못생긴 것과 여성에 대한 미움을 씻은 듯이 잊어버렸다. 전등불이 급작스럽게 밝아지며 모든 사람이 저에게 호의 있는 듯한 미소를 건네는 듯 하였다. 바이올린은 이미 끝났음이리라. 어느 양녀 하나의 보얀 손가락을 붓같이 쏘대이게 하며 피아노를 치고 있다. 전 같으면 시덥지 않을 그 악기의 소리가 제 가슴 속에 무슨 은실 같은 것을 스쳐서 어느 결엔지 멋질린 발길이 춤추는 듯이 박자를 맞춘다. 그는 바로 여자석의 옆 걸상줄에 있는 제자리에 한두어 걸음 남겨놓고 걸상줄 밖에 나온 어느 여학생의 구두코를 지척하고 밟아버렸다. 학수는 그 얼굴에 애교를 넘쳐 흘리며 제 잘못을 사과하였다. 그 여학생은 당황히 발을 끌어들이며 괜찮다 하였다. 발밟힌 이의 얼굴이 아무 일도 아니 일어난 것처럼 새침하게 바루어진 뒤에도 발밟은 이는 사과를 되풀이하며 빙글빙글 웃는다. 그 여학생은 한번 힐끗 학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팍 숙이고는 제 옆 동물을 쿡 찌르며 웃는다. 제 자리에 앉은 학수도 자기의 한 일이 가장 재미있고 우스운 것 같이 길길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러는 가운데 언뜻 깨달으니 그 여학생이 갈 데 없는 제 눈을 감기던 사람 같았다. 북받치는 웃음으로 하여 가늘게 떠는 그의 동구스름한 어깨, 선어오르의 머리카락이 하늘거리는 보얀 귀 밑. 그렇다. 그렇다. 분명히 그 여자다. 내 눈을 감기고 달아난 그 여자다.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여학생이 입을 삐죽삐죽하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또 한 번 학수의 편을 보았다. 그의 광대뼈가 조금 내민 것을 알아보자 학수는 그이가 아니로구나 하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다. 찡그린 상판을 남자편으로 하고 있던 학수는 이제 번쩍이는 얼굴을 여자편에게로만 돌려 저와 까막잡기하던 일을 찾기에 골몰하였다. 여러 번 그이인 듯한 여학생을 찾아내었건만 눈썹이 겅성드뭇하고 입이 크거나 작거나 이마가 좁기도 하며 코가 높거나 낮거나 해서 정말 그 일을 알아맞히는 도리가 없었다. 그릇 알았든 옳게 알았든 비록 눈도 한번 못 감짝일 짧은 동안이라 할지라도 저를 애인으로 생각해준 그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을 듯하였습니다. 상춘은 상춘으로 그 얼굴이 동구스름한 여학생과 눈을 맞추고 기뻐하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기가 벌써 네 번이나 된다. 음악회는 그럭저럭 끝나고 말았다. 상추는 저와 네 번이나 눈이 마주친 그 일을 기다리면서 학수는 혹 제 동무들과 휩쓸려 나올지는 모르는 제 눈 감기던 그 일을 기다리면서 두 청년은 청년회관 문 앞에 서 있다. 상춘의 그 이는 나왔다. 무슨 할 말이나 있는 듯이 상춘은 한 걸음 다가들었건만 그 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갈대로 가버렸다. 나오는 이 족족 새로의 얼굴을 검사해 보았건만 학수의 그 이는 없었다. 사람들이 다 헤어진 뒤에도 잘난이와 못난이는 사라지려는 아름다운 꿈을 아끼는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까 음악당의 유리창을 삐걱거리던 바람은 휙휙 먼지를 날리며 푸플러 가지를 우쭐거리게 한다. 반나마 서쪽에 기울어진 초승달은 새아시의 파리한 뺨 같은 모양을 구름자락 사이에 드러내었다. 달이 있군. 상추는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지었다. 시방, 집에 가면 잠 오겠나? 우리 종로를 한번 휘돌까? 두 청년은 걷기 시작하였다. 광화문 통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왔다. 그들이 묵고 있는 집은 사동에 있었다. 음악회란 기실 아무것도 보잘 게 없어. 그 많은 여학생 가운데 하나나 그럴듯한 게 있어야지. 상추는 탄식하는 듯이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왜 그렇게 가자고 사람을 들볶더니? 갈 적에는 좋았지만 나와보니 그런 싱거운 일이 없네 그려. 돈 2원만 날아갔는걸. 나는 재미있던데. 상추는 턱없이 빙글빙글하는 학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이. 왜 음악회라면 대경질색을 하더니? 딴 음악회는 다 재미없어도 오늘 것은 매우 재미있었어. 그런데 여보게, 사랑 맡은 귀신은 장님이라지? 그것은 왜 묻나? 글쎄 말일세. 그렇다네. 사랑을 하면 곧 이성의 눈이 감긴단 말이겠지. 흥, 그러면 나는 오늘 저녁에 사랑을 하였는걸? 사랑 맡은 귀신의 은총을 입었는걸? 사랑을 하였다니? 흥, 세상에는 이상한 일도 있지. 무슨 일이 그렇게 이상하단 말인가? 이야기할까? 이야기할 테면 하게 그려. 상추는 별로 흥미가 끌리지 않는 듯 하였다. 학수는 주춤 걸음을 멈추더니 다짜고짜로 등 뒤에서 상춘의 눈을 감기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상춘은 놀라 부르짖었다. 내가 사내가 아니고 여자일 것 같으면 자네 마음이 어떠하겠나? 그게 다 무슨 소리인가? 오늘 음악회에서 어느 여자가 나를 그리했다네. 상춘은 어이없어 웃으며, 예끼 미친 사람. 미치기는 누가 미쳐? 왜 거짓말인 줄 아나? 하고 학수는 입에 침이 없이 아까 층층댐이 돼서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호기의 눈을 번뜩이고 있던 상추는 이야기가 끝나자 웬일인지 그 여자를 여지없이 탐해하였다. 어디 미뢰할 곳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느냐는 둥, 필연 여학생의 모양을 한 은근짜나 갈보라는 둥,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꼭 붙들어가지고 톡톡이 망신을 주었으리라는 둥, 그리 못한 학수가 반편이라는 둥. 왜 샘이 나나? 생각을 해보게. 보들보들한 손이 살짝 내 눈을 가리었단 말이지. 내 등에 그 따뜻한 가슴이 닿았단 말이지. 내가 누구예요? 하는 그 목소리. 그야말로 꾀꼬리 소리란 말이지. 하고 학수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몸을 비꼬자마자 상춘을 부둥켜 안았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하고 상추는 사정없이 뿌리쳤다. 학수는 넘어질 듯이 비틀비틀하면서 헛헛 하고 소리쳐 웃었다. 그들은 벌써 사동 입구에 다다랐다. 상추는 부인 상회로 무슨 살 것이나 있는 듯이 들어간다.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이 상회를 거치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전일엔 상춘이가 암만 졸라도 좀처럼 들어가지 않던 학수이엄만 오늘 밤에는 서슴지 않고 상춘을 따라 들어설 수 있었다. 상회에 들어온 뒤에도 학수의 온 얼굴에 퍼진 웃음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꼴을 보고 상춘은 의미 있게 웃고는 벙글거리는 이를 슬며시 석경과 경대를 벌려둔 대로 끌고 와서 귀에 소곤거렸다. 이보게, 거울 좀 보게. 벙글거리던 이는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저놈이 웬 놈인가? 지옥의 굴뚝 속에서 튀어나온 아귀 같은 상판으로 빙그레 웃는 저놈이 웬 놈인가? 입은 찢어진 듯이 왜 저리 크며 잔등이 온팍한 콧구멍은 왜 저리 넓은가? 학수의 제 앞에 나타난 이 추의 그것 같은 괴물을 차마 제 자신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얼마 전에 사랑 맡은 여신의 은총을 입은 제 자신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더할 수 없이 못생긴 괴물이야말로 갈 데 없는 저임에 어찌하랴. 다른 사람 아닌 제 본체임에 어찌하랴. 그의 눈앞은 갑자기 한 금은밤같이 캄캄하였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학생들을 보기 위해 간 음악회에서 자신에게 눈길을 준다고 착각하여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상춘이나 어쩌다 묘하게 모르는 여인과의 까막잡기를 하게 되어 그 여인을 찾으면서 한껏 들뜬 학수. 둘 다
애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이쯤이면 착각도 자유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죠? 결국 거울을 좀 보라는 상춘의 말에 자신의 얼굴이 비친 거울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의 현실을 깨닫는 마지막 장면이 한편 코미디 같아서 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즐겁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